짜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산들입니다. 아, 지금 제가 머리가 이렇게 손질이 돼 있는데, 저 오늘 외할머니를 잠깐 뵙고 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예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네,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이렇게, 네, 예쁘게 하고 왔어요. 메이크업은 못했지만, 네, 보정이란 게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제냐? 네, 제 유년기죠. 태어나서 한 5살, 7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엄청 많은 게 바뀌었어요. 원래 아파트 이름도 신익 아파트 뭐 이렇게 그랬는데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어요. 벽산이었나? 아무튼 그래. 오, 왜냐면 여기가 신익 아파트랑 드디어 하나로 아파트였는데 하나로 아파트가 벽산이 됐고 신익 아파트도 벽산이 됐어요. 그렇구만. 난다 기억나, 여기. 어떻게. 아, 우리 동만 생각, 우리 집만 진짜 생각이 잘안 나고. 또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살짝 내려오면 또 동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백일동. 이 동에는 우리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5살 때 제가 좋아했던 그 친구가 살던 집이 이쪽이에요. 제가 알기론 몇 층이었는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잠깐만, 저 25이니까 20년 전에 살던 곳이네.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살던 곳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놀이터에, 원래 놀이터에서 제가 놀았는데,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쭉 직진하면은, 바로 놀이터거든요? 근데 놀이터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뒤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야, 예전에는, 여기가 뒤뜰이거든요, 지금? 아파트 뒷공간인데, 여기가 무서워서 저는 못 왔었어요. 여기 정말 넓고 깊고 무서운 공간이었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냥 뒤뜰이네요.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떡해? 와. 다 기억나. 어떡해. 여기 막 뛰어다녔는데, 애들이랑 막, 여기 가면, 여기만 들어가면 항상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막 불고, 바람이 여기만 들어오면 너무 세게 불어서, 당연하지. 좁은 공간이니까 바람이 빨리 세게 불겠지. 근데, 우리는 막 여기 마녀가 있는 거라고. 마녀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여기 바람을 세게 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지 화난 거막 알려주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거기서 달리기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죠. 와, 진짜. 진짜 추억이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저 사실 여기 이 아파트를 못 찾을 뻔했어요. 아파트가 이름이 바뀌어서 원래 제 아파트 이름도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못 찾을 뻔했는데 그래서 아무 아파트나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제가 어릴 때그 봤던 여기가 좀 특이해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져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주차 공간이 이렇게 위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그렇게 내가 완전 똑똑히 기억하는 그 구조는 절대로 흔한 구조가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찾았죠. 끝까지 찾으니까 정말로 나오네. 완전 재밌네요, 지금. 자, 네, 이제
뒤뜰도 한 바퀴 싹 돌았겠다. 이제는 산들의 추억여행을 마쳐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또이 추억여행을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방배동에 있었으니까 방배동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쉽네요. 다 같이 내려왔으면 또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살짝 외롭거든요, 지금.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처럼 계시면 좀 재밌겠네요. 신기할 것 같네요. 진짜 신기해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30대. 어머니도 30대구나. 아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야? 어머니 아버지가 20대였어? 우와. 아니지. 아우, 30년 전을 생각하네. 20년 전. 아, 20년 전이면 30대예요. 30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30대 때 여기 있었는데 엄청 젊으셨었죠. 그때 약간 제가 기억하는 건 어머니께서 커다란 잠자리 안경, 네, 자주 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고,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네, 진짜. 짧지만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부모님 만나고, 아니, 부모님은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님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서울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부산 올 일이 있으면 또 고등학교는 꼭 들리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노래를 배웠던 그곳에서도 촬영을 할 거고, 또, 저희 시골이 있어요. 남해가 저희 시골인데, 남해에서, 우리가 지냈던 공간들, 제가 생활했던, 그리고 뛰어놀았던 그런 곳들, 이렇게, 그런 것도 여러분께 산들스 다이어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꼭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억여행, 산들스 다이어리, 산들 추억편, 으로 또 돌아오게 돌아 아 산들스 다이어리 산들의 추억편으로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저희 비욘드 에이퍼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뮤지컬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간이 또 저희가 또 예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능, 그리고 뭐 이렇게 V앱, 그리고 뭐 무대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나도 너무 아까워. 나도 너무 아쉬워. 저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만나죠. 그럼, 안녕. 뿅.